제가 이전에 실명될 수도 있다는 우리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안 보인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그러면서 눈을 감아봤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익숙한 집과 교회와 그리고 모든 주변에 보이는 이것들을 지금 보일 때 열심히 봐놓고 잘 기억을 해서 나중에 안 보이면 그 옛날의 기억을 따라서 더듬으면서 상상하면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제 그렇게 살면 이 마음이 어떨까? 짜증이 나지 않을까? 화가 나지 않을까? 막 이제 이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불편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좀 연습을 하다가 눈을 떠봤습니다. 눈을 떴더니 하늘이 푸르고 얼마나 이 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도 똑똑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이 밝은 눈으로 광명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자가 우리 예수님 덕분에 눈을 뜨게 되어서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이런 상황을 오늘은 이렇게 긴 이야기로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 된 자의 눈에 진흙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 사람에게 저기 실로암이란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 진흙을 씻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보여진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나서부터 세상 구경을 못하고 세상이란 것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밝고 얼마나 광명한 세상이 이분에게는 신세계와 같을 거죠. 그죠? 자, 오늘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자의 이 기적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관여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적, 표적과 기적 이런 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이런 기적, 표적 이런 거를 보면서 상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뭐든지 다 해주실 거야. 막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하나님 텅텅텅 해주기를 바라면서 요술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를 하는데 분명히 오늘은 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성경에. 자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할 때 가능한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요구대로 해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시는 기준은 자 누구의 뜻대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 주님이 원하고자 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손해가 되고 해가 될 때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죠.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세 번이나 얼마나 엄청 기도를 했겠습니까?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질병을 치고 가는 것이 은혜라고 그대로 두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르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강영우 박사라고. 이분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이 맞아서 실명을 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소년 가장이 되어서 눈이 먼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보지 못한 상태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다른 좋은 것을 주셨는데요. 옆에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미국으로 유학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가 되게 해주시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백악관에서 이렇게
인권위원장이 돼, 국가인권장애위원회 위원장이 돼, 정책보좌관이 되어서 그 큰 나라의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자의 이 사연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눈을 뜨지 못하고 맹인된 자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8장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셨습니다. 빛.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빛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어둠이죠. 그래서 이 어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가장 어둠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태예요? 안 보는,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예, 눈을 뜨지 못해서 육체적인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육체적으로 밝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자를 이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자,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 자,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된 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인 우리는 하나님 백성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합니까? 영적으로 눈을 뜬 자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눈을 뜨게 된 자를 누가 이제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눈을 뜨게 된 자가 만나는 그런 장면부터 오늘 본문인데요. 자, 이 바리새인이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높은 정치적인 지도자까지 되어서 이렇게 함께 이제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키고자 합니다.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십일조하고 금식하면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너무 이 신앙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은 마음에서 쑥 빠져버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 헌금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아주 다른 사람 눈에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우리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자.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자들이 누가 제일 겁이 나냐면 예수님. 자, 예수님이 이제 걔 메시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낼 것을 예언하셨고 그런 모든 정황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분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을 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처단할 것인가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던 차에 이제 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눈먼 자에 진흙을 발라서 눈에 붙였더니 이 진흙을 붙였더니 이분이 눈을 뜨게 된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빌미를 잡은 거예요.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자, 어떤 게 꼬투리가 될까요?
자, 언제 눈에 진흙을 발랐죠? 아까 안식일. 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죄를 지었다고 해요. 안식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라서 하루라서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종교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막 더해요. 그러면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했는데 39가지나 되고요. 그중에서 또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눈에 안약도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일을 했다고 죄를 지은 것에 해당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맹인 된 자의 눈에 진흙을 발랐잖아요.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갈 이제 구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눈을 뜬 자를 이게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 여기에서요. 바리새인에게 이제 이 맹인된 자를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가다는 이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이 헬라어의 원뜻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잡아가다, 체포하다. 이 사람이 이 눈을 뜨게 된 자를 데리고 가는 게 무슨 죄인 잡아가듯이 체포하듯이 이렇게 끌고 간 거죠. 강압적으로. 자, 그때 이제 이 바리새인 앞에선 이 눈을 뜬 자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뭐 손님을 환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높은 사람이 죄를 심문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좀 무섭고 억압적인 이런 분위기로 이제 바리새인과 이 눈을 뜬 자가 바리새인들과 예, 눈을 뜬 자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분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땐 이 사람이 뭐 하고 지냈겠습니까? 구걸하는 거죠. 평생에 못 보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냥 앉아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연명을 하던 예, 아주 많은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모멸을 느끼면서 평생 살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뭐 이런 사람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잡아가듯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이제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당신을 보게 한 그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에,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눈을 뜨게 된 자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자, 어떤 사람이 묻는데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예,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선지자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직접 대언하는 정말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선지자가 예,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을 구약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종교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출교를 합니다. 네, 쫓아요.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고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 사람들은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는 출교를 해, 시인하는 자는. 자, 출교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같은 동네 사람들이 같은 나라 안에서 살면서 집회를 같이 못하게 하고 같이 매매 행위를 못하게 하고 같이 식사를 못하게 하고 같이 교제를 눈 마주치고 교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왕따를 시키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출교를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마무시한 예수하고 뭔가 관계가 예수님과 관계가 됐으면 불이익이 당할 것이 뻔한 이런 상황에서 이 눈을 뜨게 된 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 야,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부모님은 예수님 말을 입에 닿기를 싫어해요. 걸릴까 봐. 그러면서 아주 꾀가 많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직접 물어보라고. 다 컸는데 직접 물어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을 아들에게로 넘겨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하고 관계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뺌을 하고 좀 예수님을 예, 믿는다고 인정했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이제 많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신앙 교육을 하면서 세례를 받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세례 받으면 큰일 난대요. 왜냐면은 내가 세례 받고 중국 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겠냐고, 내가 공산당을 신앙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공산당을 배신할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구나. 예, 그런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나온 우리 많은 우리 동포들이 우리 저희 교회를 참 많이 왔죠. 왜냐하면 외롭잖아요. 나그네 되었죠. 한국에서 사는데 한국말 안 통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너무 많고요. 근데 여기 오면 다 도와주고 편하고 그런 이제 좋은 일이 있으니까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1년에 1,500명, 많이 전도될 때는 1,500명이 새신자가 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죠. 왜냐하면 사랑의 집도 있고 주말에는 저 사랑의 집이 저기 여기까지 다 1층, 2층 다 여기에서 이제 이불을 펴가지고 주무시는데요. 여기 오시면 들어오실 땐 좀 탁 이렇게 들어오다가 오면 얼굴이 환하게 펴져가지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 어려운 일, 온 얘기를 밤이 새도록 얘기를 하면서 아주 해포를 풀다가 힘을 얻고 월요일 날 또 일하러 가시고 또 이제 1박 2일 우리가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와서 정말 참 여러 가지 가무도 즐기면서 우리는 되게 딱하고 엄격하고 막 딱딱하게 하지 않고 재미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노래방 기구를 곳곳에 이제 놔두면은요 새벽 6시까지 그 노래방 기구 붙잡고 노래를 하세요. 이렇게 못 놀아봤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 아주 그냥 시원하게 이제 놀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자주 오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열심히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이제 합법이 되면서 중국을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중에 많은 분들이 중국을 가죠. 근데 어떤 분이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물어보더래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대답을 했겠어요? 나, 너 예수 믿니? 했더니 아니, 그냥 놀러 간 거지 어디 믿으러 갔나.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소문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물어봤어요. 형, 자매님. 우리 교회 놀러 오셨어요? 믿으러 오셨어요? 내가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대답하셨겠어요? 여기 이렇게 온 거는 믿으니까 왔죠. 믿으러 왔죠. 어찌 놀러 오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믿음을 당당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신앙생활을 돕지 않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집사님은 당당하게 그러시더라고요. 나 중국에서 이렇게 당원에서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두 개가 아니니까 내가 당당하게 거기에서 나왔다. 그 어떡해요? 당원 아니라서 나중에 가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해요? 아니다. 괜찮다. 그러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앙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요. 이 시대가 또한 지금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부모에게 이제 예수님이 죄인이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다시 그 사람을 또 불렀어요. 두 번째로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24절, 2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24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로 불러 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고 얘기합니까? 죄인인 줄. 이 의도로 계속 물었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의도만 가지고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만나서는 아주 단독 직업적으로 그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입니다 이 대답하라는 거잖아요. 정답을 가르쳐주고 그 대답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죄인인 걸 우리는 안다. 자, 너도 그렇게 대답해라.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서 그렇게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출교, 쫓겨나는 거죠. 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마무시하고 어떻게 나갈 도리가 없어요. 자, 이 상황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래도 예수 믿을래? 예수님 죄인 아냐? 예수님 믿을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불이익이 있는데. 자, 우리는 코로나 시대 회사에서 귀에 목가락 못 왔어요. 예,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25절에 이분이 대답할 때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한다. 죄인이라고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계속 이 바리새인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고 이분은 소신 있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가 겪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소신 있게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얘기를 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3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대요. 그래서 32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눈을 떴다는 것은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실 수밖에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런 굉장한 기적과 표적을 죄인을 사용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본인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이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33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온 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대답할 수,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눈을 뜬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죄인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 온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 예수님은 그 사람 죄인이야. 그래요, 그 사람 죄인이죠.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 사람 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다른 논리로 죄인으로서는 눈을 뜨게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없고 내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로 온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은 자, 34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요. 출격. 그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없도록 완전히 단절시켜버렸어요. 자, 이 사람은 그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고도 자신의 소신을 아주 그냥 굽히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자가 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온 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을까요?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배경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가야 돼 주일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출교를 당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어요. 네게 믿느냐 물어봤더니 예,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다 이러니까는 내가 믿습니다 주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눈을 뜨게 된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좀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안 나오니까 무슨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안전하기를 바래서 그냥 오늘도 그냥 주문 외듯이 와가지고 도장 찍고 가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친지들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불리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그런데도 그 나를 고쳐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아무런 내가 겪게 될 사회적인 불이익보다 눈을 뜬 이 감격이 이 은혜가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 되어서 어둠에 속한 자 되어서 얼마나 방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광명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의 자녀 되었고 광명한 세상에서 천국 백성 되어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안식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물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이 차고 넘칠 때는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예수님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확실히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신앙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지로 살았고 사람에게 천대와 모멸과 구박과 여러 가지 핍박 속에 사람답지 살지 못했던 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눈을 보게 된 그 감격을 이렇게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증거하는 이 사람의 믿음의 현장을 여러분들 꼭 돌아보시고, 나는 그보다 못한 사람인가?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은 보는 자, 보지 못하는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보는 자는 우리잖아요. 보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도 어둠에 갇혀서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란 것은 뭐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처럼 있는 자리에서 맞는 환경에서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믿음의 사람은 내 예수 믿어. 예수님 이런 분이야.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빛의 자녀로서 빛 대신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나타내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